대만에서 표본 상자가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솜으로 완충작용을 했군요. 이게 딜러의 특징입니다. 베이비 전갑입니다. 이 친구도 그냥 베이비 스콜피온이라고 파는 건데, 학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아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00마리 단위로 포장이 되어 있군요. 100마리 단위로 따로따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 같은 것입니다. 역시 이것은 기라파 KSK 야정입니다. KSK 야정, 기라파 톱사슴 몰래 KSK 야정. 가장 일반적인 것이죠. 저희 매장에 이게 품절이 돼서 새로 입고하였습니다. 다음 것은 아직도 여기는 칼코스마 꽃가사수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그건 아직은 뭐 그렇게 표현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키론이라고 발표된 것을 아직은 못 봤다, 못 들었다 하면 되는 거니까요. 요즘은 학명이 키론으로 불리는 코카소스 장수품들입니다. 크기는 90플러스로군요. 이건 역시 매장에 90플러스가 현재 품절인 상태로, 아니야, 품절까지는 아니지만 개체 수가 별로 없는 관계로 한 13마리 정도 더 드렸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얇은 솜을 넣고, 또 베이비 스콜피온입니다. 역시 밑에 계속 베이비 스콜피온이 들어있군요. 많이도 샀습니다. 이렇게 큰 놈도 있군요. 작은 놈도 있는데 이렇게 큰 놈도 있습니다. 아유, 이렇게 작은 놈도 있습니다. 이렇게 큰 것도 있고 대비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쪽에 라벨이 있군요. 이건 코카소스, 이른바 키론 95플러스로군요. 95플러스가 또 20마리 정도 입고 되었습니다. 이것은 타이탄소로군요. 어떤 아들일까요? 술라웨시산 티폰 아종입니다. 소용돌이로군요. 50에서 55플러스까지 131마리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건 표본교실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의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